사장님, 우리 새싹각 감귤 농장 사장님께서 또 여기 하우스에 또 와 계신데요. 네. 여기 이 하우스는 어떤 작물을 키우는 하우스일까요? 예, 네, 요거는 레드향이라고, 네, 레드향이라고도 하고, 간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간평이고, 아. 외래어로는 레드향. 예, 예. 레드향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 여기서 나오는 레드향은 네. 네. 어떤 뭐 장점이나 차별화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 새속각 감귤 농장 위치가 해변하고 네. 가까워서 네. 그 해변에서 그 불어오는 그 해풍에 미네랄 성분이 있대요. 오. 그래서 이쪽 새속각 해변이나 이 새속각 주변의 농장들은 네. 미네랄 성분이 담겨져 있어 당도가 보편적으로 다 높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몇 월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나요? 요거는 양력 12월 중하순부터 당도가 한 13, 14브릭스 정도 오른가부터 네. 선택적으로 수확이 가능하고요. 네. 1월 한 15일, 20일경까지는 수확을 마쳐야 됩니다. 내년에 아주 맛있는 레드향을 맛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네. 맛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